안녕하세요. 생방송국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웅입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미세먼지를 동반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도 좀 떨어지고 약간 쌀쌀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우리 지역도 강한 바람과 뿌연 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월요일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밤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 이럴 때 좀 답답하고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좀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맛있고 즐거운 세상 이야기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좋은 사람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요. 우리 집 건강 밥상.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봄에는 워낙에 맛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뭘 올려도 사실 맛있기도 하고 또 건강한 그런 밥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된장을 이렇게 살살살 풀어넣은 냉이 된장국. 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봄하면 네. 또 냉이 아니겠습니다. 이 냉이 된장국과 함께 또 집집마다 이 밥상 위에 꼭 올라오는 뭐 별미와 건강 반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마음껏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뭐 즐겨 먹는 밥상도 좋고 또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도 좋고 네. 우리 집 건강 밥상에 올라가는 것들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첫 소식은요.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요. 또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라는 이 바다의 쫄깃한 봄 손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전북 부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봄과 함께 기다려지는 것. 와, 주꾸미다! 와, 엄청 큰 주꾸미! 이 봄에 꼭 맛봐야 하는 알품은 주꾸미 만나러 지금 부안 앞바다로 함께 가시죠. 새석광과 해넘이 명소로 유명한 격포항. 그래도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싱싱함이 느껴지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머, 싱싱하고 이렇게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요즘 뭐가 좋아요? 요즘은 봄철 쭈꾸미. 쭈꾸미? 한번 보실래요? 오, 크고 좋다. 다른데 쭈꾸미는 뭉뚱뭉뚱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전라도 부안 쭈꾸미는 이렇게 삐죽삐죽해요. 다리가 잘 빠졌네. 그래서 잘 빠진 쭈꾸미 제가 직접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달려야만 했는데요. 배가 생각보다 작아서 좀 무서웠지만 쭈꾸미가 이 소라 껍질에 붙어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아니,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품으려고.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가 왔습니다. 혹시나 소라 껍데기 안에 쭈꾸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 아주 스피드하게 이 소라 껍질 안에를 샅샅이 훑어놨는데 선장님이 뒤에서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잡아당겨야지. 빨리 나가지.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줄만 잡아당겼습니다. 쭈꾸미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신났다! 오! 쭈꾸미 있어! 쭈꾸미! 드디어 손맛을 봤습니다. 이거 아니면 돼. 와! 쭈꾸미다! 와! 엄청 큰 쭈꾸미! 한번 잡히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제 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와! 머리! 와! 먹물 튀어나왔어요 지금. 오, 엄청 크다. 암컷이라 알이 꽉 찼구만요. 아, 지금 여기 안에 머리에 알이 꽉 차 있대요 지금. 봄 주꾸미가 인기 비결인 이유 바로 암컷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봄 주꾸미가 왜 좋은 거예요? 아, 봄 주꾸미는 아무래도 저 부드럽고 그 알 주꾸미가 맞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하죠. 오, 그러면은 맛도 부드럽고 요 안에 영양분도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유, 내가 이걸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선장님 센스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꾸미라면 세팅 완료. 배 위에서 맛보는 라면 드셔보셨나요? 야, 오, 주꾸미.
선장님의 거침없는 손질. 오! 와! 이거 지금 밥 나온 거죠, 이거 지금?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또 육지에서 이렇게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요. 여기에서 딱 막 잡아오른 쭈꾸미를 지금 먹은 이 맛은 진짜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육지에서 먹는 것보다 태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지. 훨씬. 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엄청 큰. 한 잔 드시라고? 네. 네. 아이고. 선장님께 아부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젓가락질을 시작해봤습니다. 바다 내염을 그대로 품은 라면 맛이라고 할까요? 아, 사장님 저 이 라면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이 쭈꾸미는 이 라면과 같이 김치가 어울려서 이 맛은 딴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면이 끝이냐고요? 아니죠. 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쭈꾸미 샤브샤브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맘때 만날 수 있는 봄채소와 주꾸미가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여기 봄이 다 들어있어요. 달래, 냉이, 쓴바기는 어디 있어요? 달래, 냉이, 쓴바기는. 진짜 이 상만 봐도 봄이 와서 봄이. 추운 겨울에 이겨낸 봄채소는 영양도 풍부하고 고유의 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꾸미의 연한 식감과 채소의 아삭함이 제 입안에 봄을 한가득 선물해줬습니다. 이 달래하고 냉이가 입안으로 가득 들어가니까 이 봄 향이 입안이 가득 퍼져요. 주꾸미하고 더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려요. 봄 주꾸미의 하이라이트, 바로 꽉 찬 이 알인데요. 어머, 이 밥알 좀 보세요. 저 오늘 복 터진 것 같아요. 이 영양 많은 봄철 쭈꾸미를 몇 개를 먹는 건지. 죄송합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한 쭈꾸미. 이날 제대로 원기회복했습니다. 이게 봄에 잡힌 조개로 만든 육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쭈꾸미 먹물이 빵 터지니까 아, 국물이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뜨거움도 있게 만드는 맛이라고 할까요? 조개 진한 육수에 주꾸미의 먹물이 감칠맛을 더해줬습니다. 이 주꾸미 먹물하고 조개 깊은 맛이 국물에 가득 우러난 것 같아요. 특히 아가씨, 이쁜 아가씨들 피부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바다의 피로 회복제래잖아요. 주꾸미가. 예. 이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건강한 거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진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정말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4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는 봄 주꾸미. 부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봄 주꾸미 꼭 한번 맛보세요. 네, 이 주꾸미를 그 주낙이라고 하는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서 잡는데 봄에 잡히는 주꾸미 같은 경우는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 하얀 쌀밥 같은 이 알이 막 우와 보기만 해도 막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임지웅 아나운서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야. 거기다가 이 봄에 나는 향긋한 채소들까지 곁들여서 먹는 아이고. 주꾸미 샤브샤브 네. 이거 먹다 보면요, 그냥 겨울 내 쌓였던 그 피로들이 그냥 싹 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샤브뿐만이겠습니까? 예, 새콤달콤한 무침에 또 매콤한 이 볶음까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아, 올해 조금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 다 없어지기 전에 제가 빨리 가서 맛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 싱싱한 이 봄맛 못 느끼셨다면은 어서 서둘러서 맛보시고 예. 피로도 싹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승범선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집 건강 밥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봄이 되면 이런 뭐 향긋한 봄 나물들, 봄 채소들을 좀 밥상에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보셨던 달래며, 뭐 냉이, 쑥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줘야 왠지 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입맛도 하고요. 살려주고. 예, 예, 뭐 따로 막 크게 요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채소들을 좀 올리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좀 건강해지는 느낌 들죠. 저한테 있어서 별미 뭐 건강 반찬 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달걀. 이 달걀을 이용해서 뭐 달걀 후라이부터요, 달걀찜, 달걀말이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 건강 반찬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요즘 달걀 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걱정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 밥상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요. 누구보다 변화를 빨리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 봄꽃 나들이에 나서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봄꽃의 향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봄봄봄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이르게 따뜻해져서 봄꽃을 일찍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활짝 핀 봄꽃을 보기엔 아직 좀 더 이르다는 것.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봄꽃을 찾아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봄은 물씬 피어오른데 꽃은 아직 움츠려든데 긴 겨울을 뒤로하고 짧은 봄에 흠뻑 젖어든 이 순간 기다림이 가장 절정일 때죠. 눈부신 아름다움과 설렘을 피우는 봄꽃.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 미리 봄내음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다가와 있는 봄. 내 안에 봄을 피우기 위해 찾은 첫 번째 장소 대구 수목원 화훼 묘포장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들어간 이른 봄 준비에 봄 기운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늘 수목원은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곳 양묘장은 처음이거든요. 또 꽃도 좀 구경할 겸 어떤 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꽃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런데 제가 수목원은 자주 왔었는데 네, 네. 이곳 양묘장은 처음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수목원 화해 양묘장인데요. 꽃을 키우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저희가 봄만 되면 꽃을 네. 좀 미리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대구시에 나가는 꽃을 다 키운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좀 어떤 꽃이 있나요? 여기 봄꽃은 대표적인 게 펜지고요. 펜지가 줄을 이루고 페추니아, 데이지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매년 대구 도심에서 가장 먼저 봄꽃을 피우는 대구 수목원. 올해는 비올라와 백묘구, 그리고 크리산세멈 등 총 10종류의 봄꽃 29만 번의 꽃을 피웠습니다. 네, 2월 말부터 출하가 됐는데요. 올해는 시민들에게 봄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일찍 출하를 시작을 했고요. 3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꽃들로 인해서 시민분들에게 그 봄의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대구 도심 곳곳에 봄 전령사로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텐데요. 분홍빛 흐드러진 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마지막 기다림을 채워줄 겁니다. 매년 봄만 되면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마다 네. 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다 이 양묘장 덕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교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꽃들 괜찮을까요? 봄에 피는 꽃들은 겨울에 그 추위를 다 견딘 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에 괜찮습니다. 야, 겨울을 견딘 꽃이라서 네. 그런지 예쁘고 또 튼튼하네요. 저처럼? 네, 맞아요. 봄꽃처럼 튼실하고 아름다운 문채영 리포터와 함께 이번에는 바라만 봐도 봄의 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색색의 꽃이 봄의 한가운데를 이끄는데요. 바로 갤러리입니다. 네, 봄꽃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왜 갤러리에 나와 있냐고요? 네, 이번에는 따뜻한 곳에서 화사한 봄꽃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눈으로 보이는 듯하죠? 화란 춘성, 꽃이 만발한 한창 때의 봄이 갤러리 안에 펼쳐졌습니다. 화가의 이야기를 담은 수많은 꽃망울이 화폭마다 가득히 피어났는데요. 우리 문채영 리포터,
꽃이 나인 듯 내가 꽂힌 듯 넋이 빠졌네요. 네, 우선 뭔가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면서 저는 봄을 느끼고 있어요. 저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저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저 작품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정말 제가 이럴 줄 알고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작품을 좀 평가도 하고 편하게 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봄을 느끼실 수도 있고 사랑을 느끼실 수도 있고 연인을 느끼실 수도 있고 생명력을 느끼실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 그림입니다. 거 봐요.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보면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작품 주제가 뭔가요? 꽃과 과일과 뭐 사람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대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전시 활동을 펼치는 작가죠. 강주영 작가와 김경환 작가, 그리고 장기영 작가와 정태경 작가까지 네 명의 작가들이 저마다 이야기가 담긴 봄의 꽃을 피워냈는데요. 때론 화려하게, 때론 평범하게 관람객과 봄을 나눕니다. 이 작품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꽃들도 뭔가 저희가 아는 꽃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표현 기법도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강주영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그 아크릴화로서 그려진 작품인데 마치 술을 놓은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봄의 기운을 한껏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생명력이 팍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휘드라진 봄의 아름다움을 만나기 전 내 안의 봄을 좀 더 쉽게 담는 법 두 번째. 화폭 안에 피운 봄으로 완연한 봄의 기운과 꽃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봄날의 봄꽃을 만나는 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지금까지 눈으로 즐겼으면 이번에는 입으로 즐길 차례. 입안 가득 봄을 담아 볼 텐데요. 그냥 외관은 평범한 카페지만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며 꽃을 꽃으로만 즐겼다면 이번에는 먹고 즐기는 봄꽃입니다. 아름다운 한송이를 내 입안 가득 넣고 그 향기까지 즐기는 법.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카페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비밀은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짜잔! 눈으로만 보던 꽃을 메뉴로 담아 음료와 디저트로 한송이 가득 피워냈는데요. 익숙한 커피는 물론 차와 스무디, 그리고 디저트에도 꽃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보통 플라워 카페라 그러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거나 꽃집과 함께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정말 메뉴 안에 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네? 추천 좀 해주시죠. 아, 제가 추천해드릴까요? 네. 저희는 플라워 카페인데 직접 드실 수 있는 꽃이 있는 카페거든요. 과일 젤리나 아니시면 와인 젤리 안에 저희가 드실 수 있는 식용꽃과 함께 젤리가 나가고 있고요. 젤리랑 같이 드실 수 있는 꽃으로 만든 에이드도 있는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어머, 이러다가 향기 난다고 소문나겠어요. 그걸로 주세요. 네. 보통 젤리는 물에 설탕과 젤라틴을 녹여 만드는데요. 플라워 젤리는 여기에 색을 더한 우유 베이스로 꽃잎을 하나하나 그려넣어 만드는 방법과 직접 꽃잎을 넣고 굳혀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그 식용꽃도 종류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펜지꽃이라든지 아니면 비단형 꽃무, 그 다음에 장미를 많이 넣고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철 식용꽃을 넣거나 한입 한입 그려넣어 젤리 안에 한 송이 그대로를 담아낸 플라워 젤리. 세 번째는 입안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피어난 봄꽃입니다. 짜잔!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젤리도 이렇게 먹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아, 네. 플라워 젤리도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먼저 칼 나이프로 가운데를 잘라서 안쪽 반을 갈라서 안쪽으로 보시고요. 스푼으로 떠드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반을 갈라서 안쪽에 있는 예쁜 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네. 그 다음 입으로 확인해보는. 네, 맞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보고만 있기에는 코끝에 스니는 달콤한 향기가 너무도 매력적입니다. 스무디와 젤리 본연의 맛에 꽃 특유의 달달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더해지고 여기에 입안 가득 퍼지는 꽃향기까지
혀끝으로 마음껏 봄꽃을 느껴보세요. 네, 이렇게 꽃만 있을 때는 향기가 날까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눈으로 한번 봄을 느끼고 입안에서도 봄을 느끼시죠? 네, 아니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도 좋지만 향기를 좀 더 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꽃과 함께 디저트를 맛보는 건 어떨까요? 노란 개나리는 이미 꽃망울을 터뜨렸고 벚꽃마저 뒤를 이어 움틀 준비를 한다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봄꽃의 향연이 시작될 텐데요. 그 전에 애타게 기다렸던 마음, 일상의 봄꽃으로 향기롭게 달래며 봄꽃 마중하는 건 어떨까요? 아,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 계절마다 이렇게 예쁜 꽃들 보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진 않았을 텐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가 꽃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그 아까 그림, 화폭으로 만난 꽃은 그림의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향기는 안 나겠지만 뭔가 더 신비롭고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전문가의 말씀처럼 뭐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랑, 연인, 관계, 뭐 계절 이렇게 꽃의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질투, 복수, 저는 이런 걸. 아,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된 플라워 젤리랑 네. 플라워 스무디는 입에 탁 넣는 순간 그 꽃향기가 쫙 퍼질 것 같아서 꼭 한번 좀 맛을 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고 네. 보면 이 꽃은 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뻐서 좋은데 아유. 거기에다가 향기도 좋죠.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유, 아, 그야말로 진짜 사람에게 주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봄꽃을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잘 만나봤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죠? 네, 얼마 전에 제주에서 아주 특별한 걷기 행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자, 출발합니다. 봄, 제주하면 떠오르는 유채꽃. 노랗게 핀 유채꽃길 따라 나들이하듯 걸어봅니다. 화사한 유채꽃에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도 활짝 제주 들어와요. 노란 유채꽃길 따라 우리 함께 걸어봐요.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서귀포. 지난 주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바로 유채꽃 걷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이셨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내외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올해로 벌써 19번째 맞는 꽤 역사가 있는 대회입니다. 마음들이 설레시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무릎 챙겼어? 제 건강 시술을 두 번이나 했어요, 무릎.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고 처음 참석하는 거거든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행사장 한쪽 유난히 분주해 보이는 이분들. 복장을 보아하니 셰프님들 같으신데요. 빵도 꺼내고 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시는 모양인데요. 19회 기념해가지고 유채꽃 축제 걷기대 샌드위치 19m 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19회 대회를 기념해서 만드는 19mm 초대형 유채꽃 샐러드 꽃빵. 만드는 건 샌드위치랑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유채꽃이 들어간다는 사실. 섬섬옥수 곱게 깔아주는 유채꽃. 보기도 좋고 향도 그만일 것 같은데요. 초대형 이벤트에 관심 집중. 다들 한입 드시고 싶으시죠? 유채꽃도 먹는 건지 이렇게 먹는 건지 몰랐어요. 예,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도 하고 예, 좋아요. 정말 신기해요.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아주 이뻐요. 유채꽃방은 잠시 있다 보기로 하고요.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유채꽃 대회입니다. 제주 경찰학대의 흥겨운 연주와 노래로 우리 어머님들 푹 빠지셨네요. 맞아요. 살림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힘드셨는데 이럴 때 푸셔야죠. 어머, 외국인 분들도 리듬 제대로 타시네요. У вас очень красиво, нам здесь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Очень приятные люди.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приехали. Постараемся вернуться.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расивый остров, хорошие люди,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드디어 유채꽃빵을 자르는데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죠? 봄향이 그대로 몸 안에 퍼질 것 같은데요. 사실 유채꽃은 면역력이 좋은 카로틴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봄철 영양채소이기도 해요.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 자, 이제 속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걸어야죠. 걷기 전 준비 체조는 필수. 쭉쭉 펴주고 어깨와 허리도 돌리면서 굳었던 관절을 풀어주면 걷기 준비 완료입니다. 셋, 둘, 하나, 출발! 드디어 출발! 씩씩하게 다들 걸어가시는데요. 다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코스는 중문과 예래, 안덕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20km, 10km, 5km 코스로 나눠져 진행이 됩니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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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뭐 급할 것도 없이 편안하게 유채꽃길 따라 걸으면 그만. 여럿이 함께 걸으니 참 좋습니다. 봄길 따라 걸으니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볍고요. 내 맘에도 봄이 활짝 폈네요. 사실 이 걷기 코스는 제주에서도 돌재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곳들이죠. 하늘과 푸른 바다, 깎아지른 절벽과 해안선, 그 길에 피어있는 유채꽃까지 보기만 해도 절로 행복해집니다. 아주 환상적이네요. 늘 와보시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나 이럴 정도로 아주 환상적이네요. 아, 이 채꽃도 그렇고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오늘 약간 흐려서 걷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는 일본을 비롯해 대만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걷기 마니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하나같이 아름다운 서귀포 유채꽃길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경치가 素晴らしい. 예, 海も 綺麗だし, 砂浜も 綺麗だし, ロケーション 最高です. 整備されてるね. 歩く道が すごく整備されてて 歩きやすいです. 걷기로 다져진 건강한 모습이 참 좋아 보이시죠? 끝까지 즐겁게 완주하세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주말 아침 눈 비비고 달려온 길. 이 길에선 이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 그 자리에서 우릴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일상에 치여 굳어진 마음도 확 풀리는 듯하네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우리네 사는 풍경이 이와 같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도 이렇게 화사한 꽃길이를 걷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가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시간. 걸으니 소중한 나와 당신이 보입니다. 장소를 굉장히 잘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길을 아마 제주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걸어보면 모두 다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걸으니까 또 그런 의미도 다시 새기게 되고 또 그런 걸 다짐하는 계기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걷는 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분들, 노란 풍선이 미소 짓는 이분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오랫동안 아팠던 엄마와 아내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요, 신장 시술한 지 1년 됐는데요. 제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여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픔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신장 이식 수술분들한테 희망이 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7년 동안 이제 투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혈액 투석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어머니께서 이게 다시 걸으신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나선 길, 가족이 함께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 오래도록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가족 화이팅! 유채꽃 걷기 화이팅! 자, 이제 서서히 걷기 대회도 끝을 향해 갑니다. 다리도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마음만은 뿌듯하죠? 다들 잘 걸어오셨어요. 왔다! 꼭꼭 눌러받은 스탬프 도장이 훈장처럼 느껴지는 순간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사진도 되게 화사하게 찍혀서 좋았고
그리고 걸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평소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유채꽃도 보고 꽃 막 이렇게 화사한 거 보니까 부모님 생각도 너무 많이 났고, 네, 그리고 막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그냥 저만 이런 거 봐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다음에 꼭 같이 오고 싶어요. 다음엔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 제주의 봄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유채꽃, 그 꽃길 따라 걸었던 아름다웠던 시간들, 내내 마음속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유채꽃 걷기 대회, 내년에 다시 만나요. 그동안 저는 제주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들 위주로 좀 돌아다니라 그렇죠. 정신이 없었는데, 야, 오늘 보니까 이 제주의 유채꽃, 바다, 그리고 사람들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제주의 좀 색다른 매력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색다른 것 또 하나. 아까 유채꽃이 통째로 들어간 무려 19m의 그 유채꽃 샌드위치는요. 아까 나왔던 그 플라워 스무디랑 함께 먹으면 뱃속에 막 꽃밭이 펼쳐질 것 같은 네. 야, 향긋한 맛일 것 같아요. 유채꽃에서 어떤 맛이 날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네. 네. 뭐 단순한 그냥 여행이 아니라요.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창한 송림과 또 황금빛 해수욕장을 자랑했던 포항 송도의 그 오랜 시간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손때 묻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포항 송도 해변을 27년째 찾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송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싶은 마음에 27년 동안 송도를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27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포항 송도는 산업화와 환경 변화로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변했는데요. 그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 안성영 작가.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송도의 옛 얼굴을 그의 사진 속에서 만나봅니다. 포항의 문화예술 1번지로 통하는 꿈틀로. 이곳에 안성영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데요. 그의 오랜 사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북 영양이 고향인 안성영 작가는 1990년 1월에 포항에 왔고 그해 5월 마치 운명처럼 송도에 반했다는데요. 그 후 송도를 찍고 또 찍어왔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송도를 담은 사진들인데 사진들이 굉장히 양이 많은 걸 보니까 27년의 세월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포항에 굉장히 그 찍을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송도만 찍으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송도는 90년도 5월 달부터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해수욕장이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은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모래가 유실되고 그 위로 또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모래가 한 톨도 없는 해수욕장이 됐죠. 작가는 이제 그 예민한 어떤 더듬이가 있어서 이런 어떤 변화되는 것들을 좀 직감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선택했는 것 같았어요, 송도는. 송도의 순간순간을 사진 속에 잡아둔 안성용 작가. 송도 해변이 마르고 닳도록 드나들며 찍어온 이 사진들 하나하나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도에 관련된 사진들이 많은데 이 중에 혹시 더 많이 애착이 가거나 또 사연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낯선 풍경, 그런 조건이 되면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마늘자루 팬티를 입고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름에 이제 풍경인데
술을 마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게 옆을 지나다닙니다. 이것도 좀 낯선 감이 있어서 촬영을 했고요. 2000년도에 쌍둥이를 찍었습니다. 쌍둥이를 찍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2007년도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송도의 평범한 일상인 듯 보이지만 그 속엔 특별한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 시절의 송도로 가 있는 듯합니다. 한 사진작가의 마음을 훔칠 만큼 아름다웠던 포항의 송도 해변은 지역민들에게도 아련한 향수의 장소입니다. 와가 그 당시만 해도 백사징이 능사 16개가 16개 쫙 붙일 때는 친구들 목도 감고 그 모래사장 위에서 장난치고 참 재밌게 추억에 보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뭐 피서도 오고 여기 빛이 파라솔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와가 뭐 애들 수영도 시키고 좋았죠. 예전에는 해다과가 피어나는 명사십리로 드넓은 모래밭을 자랑하던 송도. 하지만 백사장 유실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해수욕장 폐쇄까지 되고 말았고 송도 해변은 추억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송도 모습을 기억을 못했는데 이제 선생님 사진 보고 아 예전엔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송도의 예전과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이 도로가 없었고 이게 모든 게 아름다운 모래로 채워졌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아무래도 많이 뭐 해수욕도 즐기고 그렇겠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여기 오면 뭐 포장마차 같은 것들도 있어서 뭐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놀거리, 뭐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런 옛날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너무 아쉽죠. 네. 요즘도 틈만 나면 송도를 찾아와 셔터를 누른다는 안성용 작가. 송도 사진을 찍을 때는 꼭 흑백 필름으로만 고집한다는데요.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실 저는 선생님이 송도에 오면 평화의 여신상 이 장소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바다도 오늘 보이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데 선생님께서는 송도에서 어떤 장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 역시 이 장소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네. 때 여기 오면 저 이제 여신상이 이제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시절에 또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여신상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태풍이나 이런 것 속에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멘트를 자꾸 붙여서 그 여신상이 뚱뚱해졌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게 변화된 걸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제 감회가 남다르게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보니까 저 뒤에 또 다이빙하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저것도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 그때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다이빙도 하고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거를 이용을 했죠. 지금은 이제 저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낡았고 위험하니까요. 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 짓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송도의 사진들. 안성용 작가에게 이 송도는 아직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지 않은 영감의 대상입니다. 송도를 100년 동안 촬영하고 싶습니다. 사람도 100년의 기록이 있으면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송도를 100년 동안 기록하여서 좋은 자료를 남기고 싶고 제가 100년 동안 못 찍으니까 후배들한테 또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포항 송도를 사랑한 안성용 작가. 그가 사진 속에 담아낼 20년, 30년 후 송도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그 미래의 송도는 다름 아닌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겠죠?
사실 1년간 꾸준하게 일기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무려 27년입니다. 27년간을 이 사진으로 송도의 모습들을 담아왔다고 하니까 그 열정과 정성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송도 해수욕장이 뭐 지금의 해운대 해수욕장만큼이나 많은 피서객들이 찾았던 곳인데 이게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해수욕장이 사라질 것을 예감하고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남겼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이 송도를 그리워했던 많은 분들에게 작가의 사진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송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100년 동안 또 그 이상 쭉 오래도록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생방송 문자 키워드 우리 집 건강 밥상이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음식 얘기만 하려고 하면 저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자, 9702님. 우와, 일하느라 바쁘신데 가족들 건강 챙겨주는 김여사표 주꾸미 샤브샤브입니다. 아, 야, 우리 어머님이시겠죠. 네. 이야, 주꾸미가 아주 탱글탱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주. 아니 주꾸미 샤브샤브를 생방송뷰 하면서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맘때쯤 꼭 먹어줘야 하는 필수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아 주꾸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야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주꾸미 좀 안 해주시나요? 먹고 싶은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제가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는요 24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 지인이 힘내라고 병실로 배달해준 연어회 밥상입니다. 와. 하면서 와 연어 샐러드에 연어 초밥에 야 호화로운데요?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꽃이 뭐랄까요 휘황찬란하달까요? 네, 네. 진수성찬이 따로 없고요 좀 고급스럽기까지 한데 이런 음식을 좀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건강도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이렇게 챙겨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힘이 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렇게 예쁜 연어회가 한가득 있으니까 꽃밭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꽃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 연어회 이렇게 먹고 싶어도 자주는 못 먹지 않나요? 그렇죠. 아, 저도 좀 아파야... 농담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 생각하시면서 네. 얼른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부럽기까지 하네요. 네, 화이팅하세요. 자, 8490님. 어머니께서 해놓으신 달래장입니다. 입맛이 확 당기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달래장. 이거 뭐 어디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특히, 저는 예. 지금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달래 향이 이 스튜디오에 막 나는 것 같은 게 혹시 저희 주시려고 좀 싸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와, 봄 냄새가 그냥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부침개 찍어 먹어도 맛있죠. 뭘 찍어 먹어도 맛있고 특히 밥에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그렇죠. 봄을 그대로 입안으로 집어넣는 네. 거죠, 이게. 지웅 씨도 좀 드실 줄 아시네요. 아, 네. 그럼요. 달래장 하나 있으면 사실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밥 한 공기 그냥 뚝딱하게 되는데 봄에 밥도둑이 아닐까 싶어요. 우는 아이 달랠 때 달래장. 자,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80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어제 오후 금산사 계곡에서 물소리를 벗삼아 쑥을 캐왔어요. 쑥국 끓여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야, 직접 캔 지금 쑥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쑥향이 얼마나 가득할까요? 아 정말 그 쑥을 넣은 아까 냉이 된장국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쑥을 넣은 된장국도 역시나 봄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쑥개떡을 먹었어요. 아 쑥개떡 드셨어요? 네. 이 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제가 세 가지 음식 중에 이 쑥개떡을 하나 넣었었는데 이걸 그 사무실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그랬어요? 사무실 동료들과요? 없었고 예, 다른 분들과 나눠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예. 저는 안 주더라고요. 네. 처음에 같이 할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시더니 이제는 네. 그런 거 없네요. 아유, 죄송해요.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나눠 먹었는데 정말 봄에 이 쑥개떡 안 먹고 지나가면 서운하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 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봄의 네.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달래에 이어서 쑥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막 봄이 느껴지네요. 봄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에. 다음은 0613님 문자 주셨는데요. 오, 우리 집 건강 밥상은 제철 음식입니다.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오늘은 쑥과 냉이에 미나리를 넣은 부침개입니다. 쑥, 냉이, 미나리까지 들어가 삼총사 부침개.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문자 메시지의 총 집합인 거죠. 종합. 예. 선물 세트. 뭐 냉이도 들어가고 쑥도 들어가고 그 부침개 하면 사실 약간 느끼한 감이 있는데. 그렇죠. 기름기가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딱 초록초록한 게 느끼하지도 않고 뭐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부침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그 달래자. 그렇죠. 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찍어서 먹으면 진짜 그만이겠어요. 그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맛일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흥분했네요. 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맛있게 부치셨고 예. 아, 초록색 보기만 해도 막 시력까지 좋아지는 아주 아, 건강해 좋습니다. 보이는 그런 네. 반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530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생선 한 토막과 아, 야채 샐러드 그리고 계란찜만 있으면 우리 집 두 딸은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밥상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있을 거 다 있어요. 채소와 또 생선 달걀 너무 좋잖아요. 네, 달걀도 단백질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딱 그 고르게 영양소가 딱 짜여진 그런 건강 식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거 아주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습니다. 네, 좀 배가 고파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 밥상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 속에 아담하게 잡고 있는 경남 남해의 작은 산촌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이 당항마을인데요. 화면들 함께 만나보시죠. 보물섬 남해의 남쪽, 아름다운 해안가를 자랑하는 해수욕장과 여수 돌산만도까지 관망할 수 있는 남면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르신! 예, 예. 어르신, 당항마을 가려고 하는데요. 예. 계속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예.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저 산 보이죠? 3m 저 한 600 고지로 올라가야 당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탐방지는 남해군 남면의 최고봉, 송등산을 등에 지고 있는 산촌마을 당항. 1300여 년 전 마을이 형성됐다고 전해지는데 저기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남해 당항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이렇게 열렬하게 반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같은데. 이거는 카메라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불었어. 언니 놓고 싶어 내가 그걸 생각했거든. 그걸 무사히 조건을 잘 내놔서 참 재밌어. 감사합니다. 넣줄라이, 넣줄라이. 아이고 참. 김육명 이장님 이하 75세대의 터전 당항. 우리 당항 마을은 그 1반부터 10반까지 그 마을이 그 10개 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남면이 지금 26개 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개 마을은 바다가 없는 산을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뒷산을 보면 큰 바위가 있고 돌들이 보면은 청맥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맥반석으로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물을 먹다 보니까는 장수촌을 이루고 지금까지 오손도손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부 양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물이 아주 질이 좋습니다. 물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시금치도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어서 장수마을입니다. 구습세입니다. 네, 구습세까지 사는데 건강이 이리 안 좋습니다. 우리 당마을은 참 살기가 좋습니다. 모두 행지간에 의해 있고 부모의 호도하고 여러 성바지가 와서 살아도 인형 행지간 같이 다 같이 그렇게 좋게 삽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여기 93세세요? 네, 93세. 아까 어머니 90세. 이 마을? 네. 어, 물 좋고 산 좋고 뭐 들 좋고 저 다 좋지. 마을에 몇 년 동안 사신 거예요? 76년. 내 수입원이요. 몇 살 때 오신 거죠? 15살. 살아보실 거 어때요? 좋지. 뭐 이쁘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국보급 장수마을에 왔으니 당항마을 최고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찬바람 가득한 마늘밭에는 웬일인가요? 아이고 추운데 그 뭐합니까 어머님들? 뭐 너네 속세맵니까? 아이 속세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머니 그렇게 건강 괜찮은가?
아이고 이게 94세인이 그 고령의 어머님이 이렇게 쏙쏘를 매는 걸 보면 참 건강해 보입니다. 좋은데 집에 가시죠. 뭐 하세요? 아이 쏙쇠가 이런데 가신지. 비싼데 그래 양치면 마늘이 상하지. 지금은 이제 제초제를 치면 마늘이 죽어버리지.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기라. 그 이제 씨가 떨어져서 또 몇 년에 또 나오거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잡초, 쏙쇠. 얼마나 부지런히 김을 맺느냐에 따라 마늘 농사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작업. 2년 전 귀촌을 한 큰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는 임유와 어르신 댁. 추억이 방울방울. 반갑다고. 여름에 이거 좀 따냐, 그런데요. 어? 어머니세요? 어. 우와, 진짜 미인이셨네요. 인물은 한번 그 참 동네에서 그 최고였지. 낙랑 18세 아가씨는 어느덧 마을의 큰 어른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요, 한식 드세요. 소식을 하세요. 아, 소식. 예, 절대 이런 거 많이 있어도 안 드세요. 그리 오래 살고 싶도 않은데 자꾸 사라지면 할 수 없는 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명품 마늘처럼 건강기운 듬뿍 안고 다음 탐방지로 이동. 마을 중심을 가득 채운 숲. 그 비밀을 공개할 탐광 시스터즈. 짠! 우리 마을은 장수 마을인데요. 그 비밀은 여기에요. 가보자, 가보자. 미리 갈까 올라갈까? 올라갈까? 다광 마을에는 기몽나무를 비롯 상수리나무 50주 이상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오랜 역사만큼 아낌없이 주는 나무래요. 이 상수리나무가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는 숲을 서늘하게 해서 우리 동민들이 나와서 저 그늘에 많이 쉬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해서 또 따시고를 해주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또 가을에는 주워서 우리가 묵도 써먹고 우리한테 참 필요한 나무입니다. 아, 뭐 좋지. 아니, 근데 뭐 나무 이렇게 커요? 오래오래 되십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한 300년 되십니다. 좋다. 시원하고 좋다. 참 좋다. 아름다운 우리 당의 숲이 이리 좋다. 내 폴이 안 아팠으면 춤도 치긴 폴다 볼게. 참 좋다. 좋다. 일명 도토리나무인 상수리나무는 쾌청한 휴식을 준대요. 아, 아이 자연 팀도 이리 한번 누워 보이자. 저도요. 한번. 좋다. 아유, 어머야. 아이고, 시원하네. 우와, 이거 뭡니까? 우와. 우리 동네 사람 일이 많아도 노인네가 그리 많이 살아도 중풍 한번 걸린 사람도 없고 뭐 안 걷든 걸린 사람도 없고 그리 좋아요. 상수리 나무 숲에 와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명물이 있었으니 어머니 큐. 목이 마른다. 한번 더 해라. 목이 마른다. 잠깐만. 제가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 레디자 큐. 목 마른다. 네가. 그래요. 아 수모 아니. 밑에 와. 거기 있네. 가세. 어? 가요. 엄마 말이 오지. 엄마 왔다. 그것은 바로 대대손손 마르지 않는 샘.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대요. 옛날에 이 무지개를 박았다고. 돌이. 오. 무지개가 발로 박았다고 물이. 이게 뭐 우물물이에요? 아, 너무 참 맛있고 좋은 물이야. 뭐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겠지. 아, 진짜 깨끗하네요. 아이고, 물 맛 참 좋다. 기자님도 이 물 좀 짜서 보소. 어. 물 맛이 참 좋지. 맛있게. 겨울엔 따실게. 다 먹어. 한개 줘. 이거 먹어봐. 그래, 다 먹어. 아, 진짜? 다 먹어. 그거 따뜻해. 아, 따시야.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근데. 따시야. 여름에는 찾고 나무 싹 다물고 엎질러. 어째 다물는다. 물만 내 그만둬라. 아 다물어 다물어. 아이고. 아이고 다물었다. 다물었다. 보자. 와 진짜 다물었다. 아 그 무슨 백색이
이 살겠다. 다음 탐방지로 하던 중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오, 이 저건 뭐예요? 아, 저 바위. 네. 맹칭은 삼방인데 우리 마을 뒷산에 있는 제일 큰 바위입니다. 우리 마을도 이제 저 바위에서 쳐다보면 말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 바위에서 보면 그대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송등상 자락에 쏙 들어가 있는 다각마을. 다리 괜찮아요? 네? 산초 마을에 왔으니까 네.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산에요? 송등산. 송등상. 네. 봄이 오나 보네. 이렇게 매화꽃이 싹 살짝 피는 거 보니까. 야, 봄은 봄이다. 추위를 뚫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와 함께 산을 오르던 그때. 이장님, 이게 뭐예요? 촬영팀의 발길을 붙잡은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각마을 주민들이 송등산을 고마워하는 이유까지 다음 비행에서 공개합니다. 야, 보기만 해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발 600m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다각마을. 산에서 또 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아니, 지금 9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늘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 건강한 모습 보니까 이 다각마을이 얼마나 살기 좋은 장수 마을인지 그냥 절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다가 그 무엇보다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그래서 뭐 김치나 막걸리를 담가 먹었다는 그 청맥반석 샘물 있잖아요. 네. 아까 담당 PD가 이만큼 드시던데 그걸 원샷으로 하세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마시면 정말 100살까지 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각마을의 오래오래 이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생방송 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9702-8490-0613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잠시 주춤했던 이 독감 환자들이 아동과 또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B형 독감인데요. 증상이 38도 이상의 발열, 또 인후통, 콧물, 기침,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2-3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네, A형 독감에 비해서 독성은 조금 약한데요. 그래도 봄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니까 네. 되도록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시고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 깨끗하게 씻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겠어요. 네, 이번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생방송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